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아, 가죽주의 패션 에두아르도 이제는 우리 전무님도 너무 그 비싼 의류에만 손대지 마시고요. 네, 에두아르도 같이 좋은 품질 좋고 디자인 좋은 의류인데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있을까요? 혹시 여기 IFC 파나요? 에두아르도요? 네.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해 주세요. 네. 온 가족이 함께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입고 있습니다. 에두아르도. 패션의 기본에 충실합니다. 자, 그리고 ETF의 기본에 충실하신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셔봐야겠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자산운용에서 오셨습니다. 네. 아, 삼성자산운용 얼마나 훌륭한 회사입니까? 아유, 뭐 근데 제가 최근에 방송 시작한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네. 뭐 크게 보면은 뭐 제가 배웠던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ETF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방송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제가 소속이 삼성자산운용이라는 소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 상품이 ETF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괴리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저한테 뭐 비난을 엄청 많이 하시니까 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널리 널리 알려서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건데 네. 또 소속이 또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또 비난이나 뭐 이런 거 질책을 받게 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거 투정입니다. 네. 그거 배부른 소리예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 투정 같은 것들 그런 비난 네. 계속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는 그 비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뭐 그 저희 회사 관련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방송할 때 말고 네. 제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네. 언제든지 저한테 뭐 질의나 아니면 뭐 네. 말씀 주시면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기꺼이 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뭐 모든 투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네. 네. 아, 하여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뭐 운명이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네. 저희 수많은 분들이 불투명하게 네. 보시는 거니까 네. 그건 뭐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 묵묵히 네. 받아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ETF 네. 흐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 선물과 현물 간의 괴리율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파생형 ETF의 뭐 가격 그 괴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뭐 한 가지 다양스러운 점은 드디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간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390.5포인트, 390.85포인트, 결국 0.35포인트 정도 괴리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뭐 방송 보셨으면은 아 뭐 1포인트, 2포인트 괴리 나던 게 0.35포인트까지 괴리 줄어들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시장은 안정되었다. 플러스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겠구나.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코스닥 150이 아무래도 코스피 200 선물에 비교하면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라든지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또 작년에 거래 정지되긴 했지만 코스닥 150에서 제외된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코스닥 150에 남아 있다 보니까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피 200에 비해서 좀 괴리가 좀 크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괴리가 좁혀진다든지 또 어제처럼 또 코스닥 150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 또 오늘처럼 또 상당히 낙폭을 많이 할 경우에는 네. 필연적으로 좀 괴리가 좀 확대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확대되었다 이런 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괴리라는 말이 약간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여전히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네. 원래 이게 가져야 될 가격과 현재 지금
형성된 가격 간의 차이가 이제 괴리다. 이렇게 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괴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ETF의 본질 가치라고 할 수 있는 NAV와 그 ETF의 현재가, 요거를 괴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괴리는 아무래도 ETF는 기초지수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네,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그리고 ETF 현재가의 수익률, 요 두 가지를 괴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체크해야지만 저희 상품이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못 쫓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잠깐 더 보시면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가 빅스인데요. 예,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시면은 이거는 빅스의 뭐 일별 차트고요. 아래 있는 것은 미국채 10년물. 예. 거의 같이 예, 맞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네. 막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위에 있는 빅스도 막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미국채 10년물이 떨어지니까 빅스도 떨어졌고요. 최근에 또 미국채 10년물의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빅스 역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대목은 미국채 10년물의 금리 상승이다. 뭐 그런 부분들을 뭐 빅스와 연동해서 좀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골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뭐 많이 올랐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아쉬울 정도지만 네. 골드 가격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뭐 다행스럽게도 골드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전 자산을 취하겠다, 공포 위험 자산을 덜겠다라는 심리는 뭐 골드 가격과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약간은 덜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ETF 그 어제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ETF들인데요. 통화 ETF 최근에 또 환율이 1200원을 네. 돌파하면서 좀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를 통해서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읽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보시면은 달러 선물 즉 원화가 약세되는 거에 배팅하는 게 미국 달러 선물이고요. 원화가 강세가 되는 뭐 두 배로 강세가 되는 그 상품이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누가 많이 늘었나요? 거래량이 2X,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는 20일 평균 거래량이 6만 주 정도인데 18만 주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냥 1배짜리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13만 1000주가 보통 평균적인 거래였는데 24만 주 정도 거래됐으니까 아마 거래량 증가율로 봤을 때에는 인버스 2X 달러 선물입니다. 인버스 2X가 훨씬 많이 늘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시총도 어제 한 1억 정도 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오늘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는 거의 72억 순자산 시총에서 81억으로 거의 9억 정도 늘었으니까 네. 지금 통화 특히 뭐 원달러를 보시는 분들은 1200원 정도에서는 좀 맞고 떨어지지 않겠어? 라는 심리가 좀 포착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1200원 정도면 확실히 좀 너무 비싸다는 느낌들을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박현상 차장님이 좋아하시는 라운드 넘버 그러니까 마디 지수 때라고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코스피 3000 뭐 그런 역할을 1200원이라는 그 가격대가 네. 하고 있는 게 아닐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심리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네네. 좌지우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1200원이라는 라운드 넘버도 네. 뭐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도 사실 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네. 뭐 네네네. 정확하게 뭐 1200원이 1199원보다 더 특별할 건 없는 숫자겠지만 네. 그래도 1200원 하면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받는 네.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네네네.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뭐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야 다를까 역시 마음이 통했는지 네. 계룡건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계룡건설이 왜 나옵니까 네네네. 갑자기? 제가 그 오늘 ETF 이 방송을 하면서 네.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아, 방송 너무 잘 보고 있고 몰랐던 내용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네? 오늘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은 액티브 ETF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액티브 ETF 중에서는 제가 뭐 타임폴리오의 액티브 ETF들을 많이 보는데 예, 그 ETF를 하나 물어보셨어요. 화면 잠깐 보실게요. 네. 예, 혹시 종목이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타임폴리오 K-스탁 액티브라는 ETF예요. K-스탁 액티브.
네네. 예, 액티브 ETF고요. 액티브 ETF도 레퍼런스 지수가 있습니다. 기초 지수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눈 돌리시면은 네. 코스피를 레퍼런스 지수로 삼고 있는 타임폴리오의 K스탁 액티브라는 ETF입니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네. 코릴레이션 0.7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70% 정도. 예, 자기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ETF인데요. 딱 보시면은 한 종목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GS건설 아니에요? 예. 예, 계룡건설 아닌데. 예, 계룡건설 아니지만 아니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가 네. 18%고 보통 코스피 100에서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9% 30%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낮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8% 9% 정도 되니까 하이닉스는 그냥 시총만큼 코스피 시총만큼 담고 있어요. 근데 3위 종목이 GS건설이에요. 그리고 4위 종목이 FNF예요. FNF고. 예. 그리고 요거 밑으로 좀 눈 돌리시면 DLENC. 그렇네요. 예.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아 타임폴리오는 굉장히 건설주와 FNF와 같은 어떻게 보면 수출 의류 관련된 종목이죠. 이쪽으로 굉장히 포지션을 세게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보니까 네. 뭐 만도, LG이노텍, LG전자, 펄어비스, LG화학 등등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네. 우리나라 산업 군별로 이렇게 쭉 놓고 그 산업 군별 섹터의 대표주들을 이렇게 좀 담아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려면은 이제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예, 사람들이 이제 좀 지수에 대해서 좀 많이 낯설어 하시니까 예, 코덱스 코스피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종목별로 시총대로 나래비를 세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종목을 담았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뭐 21%, 하이닉스 4%, 네이버 2%, 바이오로직스 네. 2%, 그리고 뭐 현대차 2%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담는 게 골고루 네. 시총대로 담는 건데요. 이건 시총대로 담은 거고 예, 예. 이게 담은 건데 아까 종별로 대표를 담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는 21%였는데 18% 정도밖에 안 담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를 조금 낮추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4%였는데 8% 담았으니까 하이닉스를 좀 많이 담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IT 업종은 둘을 합치면 대충 비슷하게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 담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밑에 DLENC도 3.8% 담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비중이 11%입니다. 네. 네. 아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딱 보시면은 2% 수준 담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스켓은 굉장히 건설주라든지 그리고 현대차도 4%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건설주라든지 특히 FNF와 같은 내수 소비재 아 뭐 FNF는 뭐 수출도 많이 하니까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저는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막간을 이용해서 계룡건설을 담고 있는 ETF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하러 찾아요? 예.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건설 ETF 뭐 이런 게 있을래나?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계룡건설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ETF는 뭐 코덱스 밸류인데 밸류는 뭐 아무래도 뭐 가치주니까 아, 가치주. 이거는 뭐 그렇다 손 쳐도 하나로 FN 골프 테마입니다. 골프 테마? 네. 골프장 있어요, 계룡? 예. 그래서 계룡건설이 제가 골프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번 네. 그 골프 테마 ETF를 한번 뜯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당연히 골프전 뭐 들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삼성물산 들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마트가 들어 있어요. 이마트가 혹시 왜 들어 있을까요? 골프 테마에 네. 뭐 이마트에서 뭐 골프 장비를 팔기 때문에 이마트가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자유시신가요? 네? 자유시시. 아. 네. 아니, 이게 아마 이마트 게 아닌 아, 아닌가? 예, 네, 골프장이 이마트 거가 아닐까. 있겠죠, 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있으니까. DL 같은 좀 건설사들이 골프장을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골프 테마 ETF에는 건설주 특히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얼핏 좀 해봤습니다.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노력 안 하셨는데. 네. 네. 여튼 뭐 근데,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네. 타임폴리오 그 액티브 ETF는 네. 참 특이하네요. 그 타임폴리오라는 운용사가 네. 상당히 저희 업계에서도 굉장히 실력자들이 네, 모여있는 그런 운용사거든요. 네. 굉장히 뭐 저도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운용사인데 액티브하게도 굉장히 운용을 잘하고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롱숏펀드에서 예, 굉장히 수비할 때 또 수비도 잘하는 그런 네. 운용사인데 지금 건설주 비중이 GS건설 8%, 네.
대림산업하고 3% 합치면 네, 거의 합쳐서 12%. 네네네. 그러면 건설 전체 지금 섹터 비중이 한 4% 되나 모르겠는데 전체가 아마 4% 3% 4% 그렇죠. 정도밖에 돼. 그러면 이제 정 프로님 얘기대로 업종 대표주를 가져가면 네. 보통은 섹터 비중이 4%면 그냥 그 섹터에서 제일 잘하는 애 그냥 한 종목만 4% 이렇게 살 수는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섹터 비중의 거의 3배를 건설주로 채워놨다. 네. 이거는 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뭔가 말 그대로 액티브 배트를 한 거죠. 네네네네. 예, 그것도 건설주를 3배나 오버웨이트해서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ETF 방송이라는 게 굳이 뭐 어떤 특정 ETF를 설명하는,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보다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을 테니까 네. 액티브 ETF 특히 뭐 좀 주식을 잘한다라고 했던 타임폴리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어떤 섹터 특히 뭐 어떤 네.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지를 공짜로 볼 수 있는 참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이렇게 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ETF는 매일매일 구성 맞습니다. 종목을 볼 수 있다 했죠? 맞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이 있네요. 네. 액티브 ETF가 어떻게 종목을 가져가는지 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이 자리, 이 코너가 좀 자리를 잡으면 저는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자주 드리면서 심지어 날마다 종목이 바뀌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BBIG. 네. BBIG ETF가 패시브로 하나 있고요. 타이거. 네. 그리고 액티브로도 하나 있거든요. 타임폴리오. 보면은 종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특히 뭐 지난달 한참 메타버스가 뜰 때는 뭐 타임폴리오 BBIG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비중이 뭐 7% 8%까지 갔다가 뭐 다음 날 보면 또 3%까지 떨어졌다가 네.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네, 그런 네, 매매를 네.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도 시간 나면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꼭 네. 뭐 ETF를 사시라 혹은 뭐 ETF 투자하시라 이거보다도 ETF 네. 구성들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결국은 이 시장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간 친구들이 무엇이냐 혹은 네. 전문가들 무엇으로 보고 있냐를 우리가 이제 눈치껏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도 ETF의 네. 흐름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제 뉴스 보면서 항상 아까 계룡건설 그러니까 제가 계룡건설 들어와 있는 ETF가 뭐가 있지? 이게 제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국경제에서 오늘 그 나온 뉴스인데요. 인플레이션, 달러 약세 그러면은 금값 뭐 2,100달러를 돌파할 것.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와서 뭐 달러 ETF 뭐 물론 뭐 제가 지난주 방송에 금현물 ETF도 소개를 했지만 잠깐 화면 보시면은요. 네, 골드 ETF랑 뭐 커머더티 특히 원자재 금속 관련된 ETF들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골드는 과거에는 현물 즉 실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선물로 하는 게 좀 싸게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드 선물, 실버 선물 그리고 뭐 타이거 골드 선물 뭐 이런 식으로 선물 중심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킨덱스에서 뭐 금현물 ETF 나온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골드는 선물로도 투자할 수 있고 현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현물 실버는 안 나왔고요. 선물로 투자할 수 있는 실버 ETF 실버 선물 ETF가 있고요. 그리고 금과 은을 동시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금은 선물. 네네, 금은 선물이라고 해서 금과 은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건데 실물 ETF 중에서는 구리 실물이 있습니다. 예. 네. 구리 실물. 네네네. 네. 이럴 경우에는 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구리라는 게 좀 네.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하는 보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ETF에 녹아 들어갈 수 있고 또 금 뭐 실물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몰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 ETF 가격 괴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눈여겨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킨덱스 KRX 금 현물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 나온 거죠? 예. 네. 아마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네. 한번 소개 시켜드렸던 기억이 네. 납니다. 저희가 또 광고도 좀 해드렸었습니다. 네, 이제 네. 금 현물 ETF가 이제 최초로 나온다. 네. 요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때 그냥 가끔 뭐 골드 관련된 상품들도 찾아보시는 것도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금 현물 사는 거는 금 선물 사는 거는 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금 현물, 그 금 현물도 그 KRX의 한국 거래소에 네, 금 현물 네. 시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금 현물을 직접 사서 뭐 실물로
출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그 금, 네. 금 현물 ETF를 사는 거랑 네. 금 선물 ETF를 사는 거랑 뭐 가격 차이 말고는 또 뭐 있나요? 그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나? 그냥 선물 산다 현물 산다 요 차이입니까? 그 보통 이제 현물 ETF, 그 골드 현물 ETF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그걸 많이 선호하냐면 네. 현물 실물로 출금할 수 있거든요. 아, ETF를 사서?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금 골드 바로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 중심으로 큰 차이는 참고로 아. 한국에 있는 KRS 골드 현물 ETF는 출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적으로 출금해가지고 골드 바로 쟁여놓는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ETF 사서 현물로 쟁여놓는다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네. 예,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 또 ETF 흐름을 통해서 우리 시장 이야기 또 ETF 이야기 아, 정말 잘 정리해 주시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 같은 분이시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올해 첫 주 한 주도 잘 해주셨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